안녕하세요. 비행차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위치해 있는 소형 단독주택 제가 두 개를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2차 분양을 시작을 했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두 개는 완성이 돼 있고요. 7세대는 완성이 돼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성된 두 개를 촬영할 건데 먼저 소개할 타입은 1층에 방이 없는 타입이고 이어서 소개할 타입은 1층에 방이 있는 타입인데 이어서 소개할 타입이 평수는 더 작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이 소형 단독주택 타입을 보시고 1층에 방이 필요 없으신 분이라면 이 타입을 1층에는 꼭 방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어서 소개할 타입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단독주택 현장입니다. 저 앞쪽에 1차 분양 5개를 제가 한 3차례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었고, 이 뒤로 더 지어질 거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실제로 와서 보니까 9개동을 지어놨더라고요. 한쪽에 4개동은 아직 비계 철거가 안돼 있고, 또 내장 마감이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이 9개동 타입이 다 다르다고 하는데, 먼저 완성이 돼 있는 이 앞에 있는 한동하고 맞은편에 있는 한동 이렇게 두 개를 오늘 각각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타입입니다. 전체 대지 면적이 57.7평, 건축 면적은 42평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었고요. 외장은 스타코, 지붕은 징크를 사용해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난방이 가능하고요. 상하수도 기반 시설도 5폐수 직관으로 갖춰진 소형 단독주택 마을입니다. 주차 공간을 좀볼 텐데요. 현재는 좀 마감이 안돼 있어서 주차 공간이 어떻게 생기지 이렇게 감이 잘안올수 있는데 일단 좀 모양만 보여드리면 저 안쪽까지 두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고 이 앞은 일부 조경으로 마감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만 봤을 땐잘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 옆집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이렇게 주차 공간이 있잖아요. 지금 라인은 하나인데 두대 주차가 가능하고 이 앞으로 이렇게 지금 이 옆집처럼 조경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수도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수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계단 세 칸을 올라가서 세대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대 현관은 세로폭이 좀 많이 긴 편입니다. 그래서 신발장이 다섯 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괄 소등 버튼은 여기 우측에 있고, 중문은 삼연동 중문입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이 타입은 1층에 방이 없는 대신에 거실 주방이 굉장히 넉넉한데요. 거실은 여기서 보면 가로폭보다는 소파 자리 라인인 세로폭이 굉장히 긴 편입니다. 그래서 대형 소파를 갖다 놓으셔도 되고요. 바닥은 무광 포쉐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남서향입니다. 화면에서 보면 좌측이 남향이고 우측이 서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실 쪽에 시스템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호는 역림 이중창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뭐 전원주택같이 마당이 넓게 있거나 뷰가 뻥뻥 뚫려 있거나 이런 단독주택은 아닙니다. 서울하고 가까운 소형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뷰가 아주 좋거나 마당이 넓게 있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 이 앞에 건물이 있긴 하지만 이 동강거리가 상당히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답답함은 없다. 그러나 뷰가 아주 멋지게 확보가 돼 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채광은 정말 좋은 단독주택이고 1층의 층고는 2500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1층의 메인 욕실은 여기 좌측에 있습니다. 2단 수납장 선반 아래쪽에 양변기 세면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샤워 공간은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코너 선반 두 개가 안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1층의 메인 욕실이고요. 주방은 거실의 폭보다 더 넓습니다. 폭이 한4200 정도 되는 대형 주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1층에 방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거실하고 주방을 많이 넓혀 놓은 타입이고,
정면에 기본 냉장고 한 대, 그리고 그 옆으로 쭉 안쪽까지 상하부장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상의 수납이 가능하고요. 광파 오븐 레인지가 기본 옵션이고, 좌측에 환기창이 길게 나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건 이 주방은 싱크볼이 두 개입니다. 이쪽은 보조 싱크볼, 안쪽에 메인 싱크볼 개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그리고 위로 레인지 후드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 아일랜드 식탁이 대형 아일랜드 식탁이라서 추가 식탁은 설치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냥 식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대형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의자 4개, 그리고 이 뒤로도 4개, 그러면 최대 8인용 식탁으로 사용이 가능한 대형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옆은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다용도실이 안쪽까지 깊이가 3000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꽤 긴 편의 다용도실 공간인데요. 주방에 냉장고 자리가 한 대밖에 없다 보니까 김치 냉장고는 이 안쪽에다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맨 끝으로 타워 형태의 세탁기 건조기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시면 이 앞쪽은 다 남는다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쪽에다 김치 냉장고를 놓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이 크게 나 있는데요, 이 문을 열고 이 옆에 제가 영상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주차장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집을 보니까요, 여기는 이렇게 데크를 설치해서 테라스처럼 사용을 하고 계시는 집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선택사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층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 폭이 조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86cm 정도 됩니다. 자, 계단은 5칸 올라와서 한번 틀어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난간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와서 우측에 방이 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이쪽에 있는 좀 작은 방을 보겠습니다. 에어컨이 작은 방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방은 직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길이는 3000이 조금 넘는데 폭은 2500이 조금 안 되니까 살짝 좀 작은 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 방은 이렇게 안쪽에 북박이장을 채워 놨습니다. 그래서 기본 수납이 가능한 작은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는 작긴 하지만 베란다 공간까지 있습니다. 현재는 펜스로 마감이 안 되어 있긴 한데요, 이런 작은 공간이 있으니까 한 번씩 나와서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공간이 작은 방에는 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가서 이 옆에 있는 또 다른 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방이 처음에는 제가 안방인 줄 알았어요. 정사각형에다가 4000에 4000 사이즈가 되는 엄청 큰 방이라서 와, 방 정말 크다, 이게 안방인가 했는데, 이 방 안에는 뭐 드레스룸 이런 게 없어서 이게 안방이 아니구나 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큰 방이 두 번째 방인데 그럼 안방은 더 크겠지? 네, 맞습니다. 안방은 더 큽니다.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약간 직사각형인데 두 번째 방보다 더 큰 방으로 이 안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두 번째 방이나 안방이나 굉장히 크다는 거. 그리고 거실하고 똑같은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방 채광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안방에는 화장실은 따로 없고요, 드레스룸 공간만 있습니다. 자, 이 드레스룸은 기역자 형태로 행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납이 가능한 드레스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방에는 욕실이 없다는 거, 예, 2층에는 메인 욕실 하나만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1층하고 똑같습니다. 2단 수납장, 그리고 선반, 양변기와 세면대 설치가 되어 있고, 유리 파티션으로 들어가 있는 샤워 공간까지, 그리고 안쪽에 코너 선반 두 개까지, 1층의 메인 욕실하고 똑같은 크기의 2층 메인 욕실까지 해서 오늘 소형 단독주택
첫 번째 타입부터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었다는 거, 또 서울하고 굉장히 가깝게 위치해 있다는 거, 서울하고의 거리가 20km가 채 안 됩니다. 그냥 직진만해서 달리면 서울 은평구가 나오는 서울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단독주택이면서 소형 단독주택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은근히 좀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 단독주택을 만드는 현장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제가 소개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2차에도 이렇게 소형 단독주택 컨셉으로 9개 동을 지어 놨으니까요. 나와서 직접 둘러보시고 살펴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건너가서 두 번째 타입도 최선을 다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